였죠. 그렇죠. GS 칼텍스와 정관장의 2라운드 맞대결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GS 칼텍스의 서브로 시작합니다. 염혜선이 올렸고 메가의 공격이 하지만 어렵게 올린 볼 약간 붙었는데요. 메가가 내처리합니다. 자, 메가 선수에게는 사실 오늘 이 첫 볼인데 포인트로 연결이 됐고요. 그렇죠. 자, 실바가 손을 뺐고 메가의 직접 염혜선 센터에서 강소혜가 받고 김지원 센터 그리고 밀어넣기 호흡 맞지 않습니다만 다시 메가 유효 블로킹 강소혜 스파이크 직선 굉장히 여유있는 플레이를 했습니다. 약간은 떨어지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허리 힘을 이용해서 직선 코스 잘 돌려 때렸습니다. 그렇죠. 서브 강소희 프로 9년차 최고의 전성기 강력한 서브 지하 쪽을 향했습니다. 어렵게 받고 이선우가 달려가면서 이 순간 고이진 감독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오늘 스타팅이기도 하고 이선우 선수를 넣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공격 속에서 조금 더 원활한 그 패턴이 나오기를 서브 박은진 한다이가 받고 김지원 센터 백토스 지젤 실바 블록을 맞고 나갑니다. 지젤 실바 자, 뭐 메가 선수 실바 선수 다 4번 자리에 배치하면서 한수지 서브 지금 겹치면서 지하와 이선우가 겹쳤습니다. 서브 대죠 한수지 생각보다는 너무 깊은 각도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범실입니다. 지하가 이번에 정확히 받고 빠르게 갑니다. 받아 올리는 강소희 지젤 실바 그러나 노란 리베로 멋진 수비 이선우 밀어넣기 길게 강소희가 몸을 날렸고 지젤 실바 블록컷 아 지금처럼 이런 디그 하나가 사실 뭐 1점이 나왔습니다. 네. 자 마무리는 실바 선수 자 오늘 흔들어 주고 있는 실바입니다. 자 이선우 직접 넘어갑니다. 정대영 백토스로 오른쪽 건민지 쪽 성공 김지현 선수 지금 볼이 조금 네트 쪽으로 많이 붙었는데 반대쪽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감독 작전 시간 요청. 초반에 지하가 나왔잖아. 네. 한수지 서브 지하가 어렵게 맞고 언더토스 이선우 블로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리시버가 다들 좀 불안하지만 또 극복할 수 있는 무기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이선우가 공격으로 본인의 분위기 잡아가고 정대영 맞고 서브 메가 권민지가 받아 올립니다. 박고 스파이크 권민지 한번 블로킹 직선 이선우 반 대각 쪽이었는데 뭐 아웃사이더 히터 한 자리 계속 선발 출전이 바뀌었는데 오늘 권민지도 오랜만에 네. 주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메가의 서브 한다이가 정확히 받고 백토스로 디젤 실바 대각선 자 반대각 나갔나요? 네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겠죠? 네. 바로 이 장면 다른 각도 판독 결과의 그 오른쪽은 좀 길게 뽑아줘야 됩니다. 네. 메가의 서브 자 강소희가 정확히 받고 속공으로 메가 받고 직접 넘어옵니다. 김지현 센터 백토스 지젤 실바 예. 뚫었습니다. 아, 특히 이 실바 선수가 직선 코스를 굉장히 장점도 있고요. 네. 이걸 오른쪽으로 완전히 끌었다가 지금 배각을 때렸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을 보여주고 있는 지젤 실바. 서브가 네트 맞고 갑니다. 지하 받고 염혜선 박스 스파이크 지하 나갔나요? 아, 타점은 잘 잡혔는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먼저 봐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네요. 예. 지젤 실바의 서브 아하 걸립니다. 이선우 서브 6대7 권민지 쪽 향했고 추상우이 지젤 실바 받았어요. 노란 리베로 맞고 나가는군요. 사실 이선우 선수가 역시 또 그 자리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권민지의 서브 노란 리베로 받고 추상우이 정호영 틀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스파이크 길게 성공 강소희 강소희 선수는 지금 앞에 직선 코스 지난 1라운드 맞대결에이 정호영 선수가 오픈성 공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네. 지금 하나를 시도했는데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줘야 돼요. 서브 준비하는 권민지. 권민지 서브 지하가 정확히 받고 잘 갔죠? 받고 스파이크 그러나 이것을 받아 올리는 권민지. 지젤 실바가 때립니다만 메가 받고 이번엔 지하의 순서인데요. 블록커. 네. 물론 범실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이 점프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타점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아, 연결 잘 갔고요. 서브 정호영. 목적타 서브. 어렵게 맞고. 강소희가 하지만 어택커버. 한다에. 다시 강소희가 때립니다. 시야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본인 좋은 수비 이후에 공격까지 지어! 수비와 공격 시야. 그러니까 이런 득점이 나와야지 한승재 선수와 염혜선 세터가 그 전에 강소희 선수가 때렸을 때 네. 블록킹 스위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영리한 블록킹 스위치였습니다. 네, 또 고이진 감독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정호영 서브. 기재씨 하나 밀어넣기. 속지 않고 박은진이 올렸고 지아가 길게. 오늘 지아가 초반에 좋군요. 아, 지아가 최근 그래요. 폼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밖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오늘 몸 상태 좋네. 이런 거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강소희 스파이크. 이선우 받고. 자, 지아의 몸 상태. 몸 상태가. 아하! 오늘의 몸도, 눈도 밝아요, 지아. 남편이 많이 봐줬겠죠? 강소희 디그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때렸어, 잘 때렸어. 수비 걸리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받아, 잘 받았어. 자. 천천히 가, 천천히 가. 괜찮아, 괜찮아. 정호영 서브. 한정을 앞서는 정관장. 자, 건민지가 흔들렸고 어렵게 2단 연결. 강소희가 연타성. 염혜선 어디. 오늘 몸 좋은 지아. 하지만 한다의 리베로. 강소희가 갑니다. 아, 그냥 나갔군요. 정호영 선수가 물론 서브의 강도는 살짝 좀 약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건민지 선택의 목적타 서브를 부산이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호영 어디. 권민지 쪽 또 갑니다. 그리고 흔들렸고 강소희 스파이크 유효 블로킹. 지하 쪽 지하 갑니다. 정말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네. 이쪽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예.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지금 강소희 선수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정원 썸투스 어디 또 갑니다. 권민지 어렵게 받고 한다이가 올린 볼. 강소희가 끝나요. 아, 지금은 정원 맞고 나갑니다. 자, 하지만 자, 지금도 이 강소희 선수에게 올라갔는데 이걸 처리 잘해줬습니다. 그렇죠. 자, 안쪽 서브 정대영. 이선우가 어렵게 또 받고. 자, 붙은 볼인데요. 한수지에 올렸고 강소희 지아가 받아 올립니다. 백코스 메가의 후위 공격 득점. 자, 정관장 그 양쪽 날개. 그렇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굉장히 흐뭇한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13대 10 석점을 앞서고 있는 정관장. 서브 지아. 지아 서브가 나갑니다. 사실 정관장은 범실을 줄이는 현재 두 개의 범실의 정관장. 두 점 끌려가는 GS 카텍스. 김지원 서브. 이동 공격 박은진. 자, 맞고 내가 기다린대요. 나갑니다. 아, 판단 잘했죠. 네. 실바 선수가 네. 안으로 들어갔다 차상현 감독에게 미디어 판단 요청을 계속했거든요. 네. 볼까요? 아, 네. 안 부르. 염혜선 서브. 김지원이 올렸고 강소희 유어 블로킹. 백토스 이선우가 밀어넣기. 몸을 날립니다. 기재 실바 스파이크 노란 리베로 받고 허더토스 내가의 강타 블로커. 자, 지금 터치네 범입니다. 볼까요? 아, 오케이. 네. 네, 어깨 터치네. 부정 끌려가는 GS. 강력한 서브. 지아 정확히 맞습니다. 이선의 스파이크. 자, 안테나 네. 맞았군요. 그러니까 범실적인 범실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자, 염혜선 세터는 볼 끝을 조금 채워줄 필요가 크거든요. 강소희 서브. 한 점차 앞서는 정관장. 이선의 강타. 다시 본인이 어택 커버. 지아 백토스. 지아메가! 지아메가! 자, 지금 뭐 실바 선수도 아까 양쪽 사이드에서 공격력이 좋기 때문에 그 리시브가 다소 불안하더라도 이걸 해결을 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선우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박은진 서브. 서브 길게 보냈고. 자, 권민지가 약간 애매했고요. 본인이 책임지나요? 그냥 나갔군요. 박은진 서브. 한다의 리베로가 정확히 받고 범민지 스파이크가 일단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쉽군요. 자, 사실 이전 이선우 선수요. 그렇죠. 자, 볼끝을 더 힘있게 세워줘야 됩니다. 네. 염혜선은 서브는 한수지. 지아가 어렵게 받고 이선우가 2단 올렸고 메가가 때립니다. 한 점차 추격기에 GS 카이스.
자, 추격 기회. 아, 노란이 정확히 버티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치야. 하지만 이블로킹. 네, 어렵게 3단. 짧게 넘깁니다. 지젤 실바가 블로킹으로 블록아웃. 지젤 실바 득점. 아, 참 영리하네요. 볼이 그 블록이 안쪽으로 많이 하지만 때리는 순간에 비트는데, 아, 그런 어떤 그 정점을 맞추는 건 실바 선수가 정말 잘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비틀면서 메가의 블록아웃. 한 점 차입니다. 속공으로 정호영. 자, 봤나요? 봤나요? 실바 2단. 그리고 3단 높게 처리. 기회 맞이하는 정관장. 여기서는 선택어디 백토스로 메가의 스파이크가 안쪽. 아, 지금은 깨끗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공격력는 깨끗한 연결. 예. 좋았습니다. 옆에 올라갑니다. 다시 두 점 앞서는 정관장. 메가 서브. 강소에다 정확히 받으면서 속공을 하지만 블록킹! 오세현 그걸 처리를 해주느냐, 자, 그런 싸움이 되고요. 지금은 김지원 선수의 폼이 너무 노출됐기 때문에, 자, 때릴 수 있는 그 공간이 안 나왔죠. 네. 메가 서브 강수혜가 버텼고 권민지 스파이크. 자, 블록도 맞고 나갔나요? 그냥 나갔나요? 그냥 나갔군요. 비디오 파도 요청. 자, 그 다음 각도. 높은 쪽보다 피해서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메가서브. 강소에다 뒷걸음질 받고 기대 실바 대각선. 염혜선이 받았습니다만 부전에 터치네 정호영. 정관장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바 선수 지금 힘은 잘 실리고 있는데 너무 지젤 실바의 서브. 강한 서브가 나갑니다. 아쉬워하는 지젤 실바. 서브가 길게 나갑니다. 자, 양팀다 지금 현재까지 신보가 유서영 서브 준비. 팀의 부주장 유서영 서브. 노란쪽 갑니다. 아이, 못해. 아쉽군요. 추격 기회. 강소희 스파이크. 블록아웃. 아, 나가죠. 네. 유서영 어디로 갈까요? 노란 리베로가 갔고 지하의 스파이크 선. 아, 4점 좋아요. 지하 6득점째. 아, 힘을 북돋아주는 고이진 감독. 자, 스피드 있게 쏴주면 본인이 달려들어서 탑전 잡아서 때려내고요. 네. 아, 잘 쐈다. 인센터가 들어와 있고, 옆에서 잠시 빠집니다. 정호영 서브가 바깥쪽. 자, 되거든요. 그렇죠. 오세영 서브. 지하가 어렵게 받고, 노란이 올린 볼. 지하가 달려갑니다. 가운데 빈자리. 아, 겹쳤어요. 옆에선. 지하 스파이크! 아, 파워 잘 실리고 있고, 사실 생각해보면 GS 칼 실바 선수와 문지현 선수가 겹치면서 공격이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사인이 필요하고요. 사실 다시 석점차. 서브 지하. 지하의 서브. 자, 강소희가 받았고, 받고 스파이크 강소희! 어허, 안쪽이군요. 안쪽이죠. 네. 자, 지금까지 염혜선 세터가 지금 미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 강소희 선수가 잘 때려냈습니다. 예. 김지원 세터 서브. 지하 쪽 갑니다. 메가의 왼쪽. 하지만 블록킹! 첫 번째입니다. 지젤 실바. 잡아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접대 간격을 1점 차로 좁혔습니다. 사실 정관장도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서브 두 개 범수요. 실바와 메가. 김지원 세터 서브 어렵게 받고.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도 또 막는 한 타이밍으로 떴고요. 그렇죠. 또 봤어요. 아. 네. 어찌 보면 너는 내가 무조건 막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22 동점. 염혜선 어디로 갈까요? 이다 패스페이트. GS 카텍스의 천역전 기회. 천역전 기회. 천역전. 하지만 천역전. GS 카텍 23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특히나 지금 정관장이 계속해서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강약 조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자, 지젤 실바의 블록킹부터 역전 만든 GS 칼텍스. 여기서 선택 어디? 다시 메가 쪽! 메가도 합니다. 아,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네, 수정을 보여줍니다. 염혜선 서브. 강소희 받고 지젤 실바! 지하 받고 나갑니다. 세트포인트에 GS 칼텍스. 실바 선수 쪽이 와있어요. 네. 자, 오히려 세트포인트를 GS 카텍스가 먼저 가져갑니다. 강소희 서브 어디? 지하 받고 염혜선 세터가 메가에게 유로 블로킹 1세트 역전 끝내기 기회. 지젤 실바 하지만 노란 리베로. 자,
어떤 플레이 실망을 하지만 내가 맞고 듀스 가나요? 듀스 갑니까? 듀스 갑니다. 내가가 때렸고 실바 맞고 나가면서 1세트부터 점점에 실바 선수가 그 다이렉트를 한승희 선수가 처리하려 했거든요. 네. 내가 하겠다 예. 하면서 나섰는데 그건 때렸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서 듀스의 빌미를 제공 박은진 서브 유서연이 받았고 주방에서 DJ 실바. 자, 실바 선수의 이 시간차 네. 상당히 듀스 커야죠. 한승희 서브 약간 흔들렸고 싱글코스로 그리고 다시 뉴스 이선우 이건 커요. 네.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선우가 과감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블로킹은 쪽에 에이스한테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역으로 이용했을 때 이 득점이 나온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네. 25대 25 뉴스 한 다이가 이렇게 받고 자 DJ 실바 끌어냅니다. 지금 정호영 선수도 이거 어디 20점 이후에 블로킹 득점을 하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실바 선수의 이 바이브 준비 지젤 실바 집중하는 표정 심호흡 한번 했고 지젤 실바의 서브 몰려있는 정관장 듀스 갑니까? 듀스 가나요? 하나 받았고 1세트 끝내기 기회 유서연 네! 1세트 듀스의 접전 GS 칼텍스가 27대 25 GS가 1세트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정관장이 9대